오늘은 백종원 찹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파프리카 빨강 노랑 준비했고요. 목등심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샐러드하고 고기를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요. 스테이크 소스 4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둘러줄게요. 버터가 있으면 버터를 넣으세요. 버터가 없어서 올리브오일을 넣었습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고기를 넣어줄게요. 건강만 통째 익을 때까지 볶아주다가 야채를 넣을 거예요. 준비한 야채를 넣어줄게요. 양파가 반투명할 때까지 볶아주면 돼요. 양파가 반투명해지면 소스를 넣을게요.
소스를 넣을게요.